다리가 남긴 거 다 먹을 거야. 나물. 모자라? 레트로니. 나물. 나물이가 왜 미쳤냐 이거야. 퇴근하고 나면 지금 밤 10시, 11시에 나는 지금 단 거를 먹는다 이거야. 뱃살이 툭툭툭 늘어난다 이거야. 알지? 한때 너무 핫했지. 이 망원 티라미슈. 근데 문제는 뭐냐? 아니 맛있는 거 먹었나 봐. 나 여기 특히 오리지널. 이거 내가 먹고 싶다고 했거든? 와, 다 먹었어. 하나 다 먹었고요. 오레오. 이런 맛이었구나. 야, 녹차. 녹차. 아, 녹차 내 스타일 아니다. 그리고 남겼는데 이거는 뻔한 번자야. 미드 초코. 이 메뉴 고를 때 내가 안 먹는다 했거든? 아, 나는 밤이야, 밤이. 자기가 먹는데 코바 하나도 내가 다 남겨놨어. 근데 알지, 브로들 연습하는 거야.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민트 좋아한다 어떻게 해야 돼? 민트에 미쳐야 돼. 어떻게 먹어야 돼? 그럼 어때? 민트 좋아하세요? 아, 그럼요. 민트 없으면 죽어요, 저는. 전 치약도 민트만 써요. 그래서 딱 해서 딱 먹잖아? 그럼 민트를 좋아하는 여자들 그걸 같이 먹어준다? 100% 호감. 봐봐, 이런 거. 나 양치 안 해도 될 것 같아. 이거 나도 어렸을 때 언제 먹었었냐면 베스킨 라빈스 가면은 이 민트 초코랑 파스타 초코랑 헷갈린단 말이야. 처음에 어렸을 때는. 그래서 나는 돈 좀 모아가지고 나 씨 여자랑 다리랑 데이트할 때 민트 초코를 모르고 시킨 거야. 근데 이거 왜 좋아하냐 그래서 내가 너무 맛있다고. 피스타치오 맛있잖아. 딱 먹었는데 그 맛이 아니야. 치약 맛이야. 근데 어떻게 남자는 씨 가오잖아. 내가 좋아하는 맛이라고 다 먹었잖아. 다리 맞잖아. 나 아닌데. 나요. 봤지? 아, 다 먹었어. 노력하는 유튜버 나무지예요. 나도 멋진 유튜버 같아. 5개 먹었어. 지금부터 보는 사람은 착각한다고. 저 남자 뭐야? 5개 먹었어? 맞아요. 전 5개 먹었어요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다음 먹을 거는요. 목소리 왜 저래요? 바로 가나시 초코예요. 좀 무거운 남자가 돼보려고요. 초코가 3개 들었네요. 와. 맛은 어떠냐고? 당뇨병 걸려. 진짜 날 아파. 근데 우리 브로랑 시초들은 이런 단빵 먹을 때 뭐랑 먹어? 막 여자들이 데이트하거나 이럴 때 막 욕심낸다? 단 거 먹으면서 막 이렇게 막 달달한 것도 막 음료 시켜. 그럼 난 브로들 어떻게 돼? 속으로 아이씨 싼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지. 굳이 또 저런 비싼 거 먹어줘. 아우 그럴 때 회유시킬 수 있어. 솔직히 단 거에 단 거 먹잖아? 진짜 당뇨병아. 그리고 달아서 모래 못 먹어. 그때 솔직히 밀크 아니면 커피가 딱 맞아. 진짜야. 다리 먹다 남겨. 근데 맨날 내 커피 먹어. 사진은 그거로 찍고 먹을 때는 내 커피 먹고. 응? 맛있네. 와 진짜 씨. 야 이게 솔직히 조화가 맞을 수가 없어. 먹기 전부터 그냥 솔직히 홍보해주려고 갖고 온 거야. 알지? 내 돈 내산 아니야. 아, 내 돈 내산 맞아. 뭔 소리야. 내가 달아가지고 딱딱하네. 나 당뇨야. 괜찮지? 근데 이게 내가 왜 별로라고 하면 달고 나면은 이 맛이 고유가 다 느껴져. 죄송합니다. 제 스타일 아니에요. 원래 난 밀크 보이잖아. 알지? 우유초. 아니 하지 말아야겠다. 다시 일정 전에 해봐. 아니야. 오늘 퇴근길에는 소주를 안 먹거든. 제정신이야 지금. 제정신이야. 위기다. 어? 잠깐만. 방송 중에 전화 좀 받을게. 엄마. 어? 망원동 트라미슈가 드시고 싶어요? 그거 중에 어떤 게 먹고 싶어요? 대박! 가나슈 초코? 특히나 뭐 하는 거야? 아들이 먹다 남긴 거 있으면 갖고 오라고? 엄마! 엄마도 남은 음식 좋아해? 알았어. 내가 뭐 어떻게든 구해서 갈게. 근데 엄마 혹시 얼그레이는 안 좋아해? 얼그레이도 좋아해? 어, 알았어. 나 방송 중이라 좀 끊을게. 대박! 우리 엄마가 가나슈 초코랑 얼그레이를 갖고 오래요. 그러면은 나머지는 여기서 끝낼게요. 끝! 나물 좋아 좋아요 눌러주세요. 주세요.